저희 한결학교는 1987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3년째지요. 매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글학교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글과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뿌리를 모르면은 그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그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그 글들을 많이 알면은 그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 이어져 왔고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거나 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을 잘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한글 교육을 시키십시오.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얘네들도 한국어 아이들이고, 얘들이 시민권자가 있지만, 시민권은 있지만, 그 아이덴티티도 확실히 한국인이고, 그리고 커가면서 분명히 한국에 대한 더 뭐 향수라든가, 오히려 자부심 같은 것들이 더 점점 생기고 그러게 될 것 같은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저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정말 영어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